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설날을 맞아 개막한 올림픽 개막식은 중국인이 기획하고 연출한 것 치고는 볼만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LED 스크린과 인공지능 라이브 모션 캡처 기술 등이 결합한 첨단 기술을 동원해 꽤 볼만한 장면들도 몇몇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개막식 당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생중계하던 네덜란드 방송국이 중국 공안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건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 축제 현장에서 중국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개막식 자체는 꽤 볼만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개막식을 본 한국인들에게는 찝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에 중국이 또 한복과 김치를 떡하니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개막식 중큰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 퍼포먼스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데 각 소수민족의 대표가 중국의 오성훈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에 떡하니 조선족 대표가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길게 따내려 댕기머리를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개막식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에 안 나온 올림픽 개회식 문화 약탈 모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이 글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직전 식전 행사에서 공개한 중국 각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담았는데요.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이해 각 소수민족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죠. 여기에는 당연히 조선족도 포함됐고 조선족 영상에는 길림성 연변 조선 자치주 백산시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은 한국에는 방영되지 않고 중국 및 몇몇 국가에만 비밀스럽게 방영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황당해 말도 나오지 않는 수준 인데요. 영상에는 수백 명의 여성이 한복을 입고 북을 치는 모습, 강강수월래를 도는 모습, 꽹과리를 치고 상모를 돌리는 모습, 김밥 및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여 건배를 하는 모습에 이어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이 등장했고 가족들이 모여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합니다. 마당에 모여 떡매를 치며 꿀떡을 빚는가 하면 아예 한복을 입고 김치를 만드는 모습까지 황당 그 자체였죠. 자칫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상에 등장한 한국 문화만 10개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 공정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항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한국 국민의 분노가 증폭될 것이 뻔한데도 무시하고 강행한 중국의 노골적 문화 공정이라며 중국의 문화 공정 야욕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도 비난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복은 대한민국의 문화이며 한푸가 아니라 한복이라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라고 강조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문화 공정과는 별개로 개막식을 중계하던 해외 언론사들이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공영방송 NOS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특파원을 베이징으로 파견해 생방송 도중 중국 공안에게 강제로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 NOS 특파원 쇼워드 덴 다스 특파원은 개막식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베이징 국립경기장 밖에서 본국과의 생중계 인터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빨간 완장을 찬 중국 공안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리포터를 강제로 화면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다른 곳으로 꺼지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죠. 이에 리포터는 중국어로 지금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가지만 공안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막무가내로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려나면서도 지금 여기서 절대 안 된다고 나가라고 내쫓고 있다면서 이미 다른 지역에도 공안이 배치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네덜란드 현지 스튜디오의 아나운서는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가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냐는 표정으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 말문이 막혀버린 모습인데요. 생방송 도중 공안에 의해 화면 밖으로 쫓겨난 특파원은 경기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다시 화면에 등장했는데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보도된 이 영상에 네덜란드 네티즌들은 당장 보이콧하라거나 그냥 네덜란드로 돌아오라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죠. 결국 NOS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보안요원에 끌려나갔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에 있는 취재진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안에게 쫓겨나면서까지 전달하려던 개막식은 사실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며 전 세계 최초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최초의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개막식도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두 번 다 거행했고 총연출 역시도 2008년에 연출을 맡았던 장이모 영화감독이 맡았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초의 도시에서 열리는 특별한 개막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역대 최악의 개막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흥행에 참패한 건데요. 일례로 미국의 올림픽 중계권사인 MBC는 황금 시간대인 저녁 8시 개막식 방송을 내보냈는데 미국 내 시청률이 7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수치인데 이전까지 최저치는 도쿄올림픽 폐막식의 850만 명이었습니다만 중국이 이 기록을 깨버렸죠. 4년 전 열린 평창올림픽은 개막식 시청자 수가 16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절반도 보지 않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보이콧뿐 아니라 시청 보이콧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개막식에는 인공지능 및 조명 등 모든 첨단 기술을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예술성은 너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2008년 올림픽은 14,000명의 공연자가 출연했으나 이번 개막식에는 3,0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인공지능을 비롯해 5G와 클라우드, 머신비전 등 과학기술이 퍼포먼스와 접목되어 인간이 할 일을 LED 화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회식 기획안은 이미 3년 전 2019년에 완성되어 작년 10월부터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으나 조명 효과 이외에는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한다면 참가 인원이 줄었다는 점과 예산을 아꼈다는 점 외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즐길 만한 것이 전무했죠. 캐나다의 더 글러브 앤드 메일은 기술적으로 화려하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짧았다고 평가했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개막식에서 성화를 켠 것이 위구르족 선수임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 갖는 우려를 희석 시키기 위해 위구르족 선수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꼬집었죠. 그런데 이 개막식 덕분에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탄소와 환경 보호를 강조했지만 초대형 폭죽쇼로 오륜기를 그리는 등 대놓고 공기 오염시키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반면 4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는 1218대의 드론으로 오륜기를 형상화하고 스노보드의 모습을 수놓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죠. 당시 투입된 1218대의 드론 오륜기는 최다 무인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고 최첨단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개막식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이미 상당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외교적 보이콧을 촉발시킨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하죠. 베이징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 최초의 도시이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또 있습니다. 바로 눈과 얼음이 주인공인 동계올림픽 모든 경기가 100% 인공눈으로 치르는 세계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이죠. 사실 베이징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됐던 곳입니다. 지난 40년간 연평균 겨울 강수량이 7.9mm에 불과했는데 이런 곳에서는 스키장 등이 생겨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막식 직전 스키장을 취재한 모습을 보면 인공제설기가 24시간 날아다니며 눈발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보드 경기장을 포함 스키장 등 거의 모든 경기장에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두 달 내내 인공눈을 뿌려버렸죠. 영국 BBC는 스키장 하나를 인공눈으로 덮기 위해서는 12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올림픽 정식 규격에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끌어다 쓰면 이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지만 중국 정부는 저수시설에 물을 썼기 때문에 환경 피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인공눈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 스포츠 생태학 그룹은 녹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화학물질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화학 처리된 눈은 녹으면서 그대로 땅에 흡수되기 때문에 환경에 치명적이다라고 우려했죠. 뿐만 아니라 인공눈으로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선수들의 부상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눈은 자연설보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단단하게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미국의 제이미 앤더슨은 눈이 매우 단단하다. 마치 방탄얼음처럼 느껴져 절대로 넘어지고 싶지 않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고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프리스타일 스키에 출전했던 로라 도널드슨은 인공눈으로 슬로프를 만들면 벽과 바닥이 아주 단단한 얼음이 돼 부상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걱정스러운 우려를 내놓기도 했죠. 주변국에게 민폐를 끼치고 자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선수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안전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